동네에서 어릴 때 미팅 참 많이 했지. 그런데 여길 왜 오신 거예요? 자네도 미팅에서 지갑이 깨져본 적 있을 거야. 아, 나 서러운데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났다고 했더라? 지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카페에 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잖아. 무슨 카페? 여기는 카페에서 스시를 판대요. 카페에서 스시를 판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경복궁 근처에 아주 유명한 카페, 그것도 스시를 판매한다는 카페가 있어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인이 몇 년 전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에 꼭 한번 가보라고 제보를 주신 곳인데, 이 동네에선 꽤나 유명한지 연예인 정치인 할 거 없이 유명인들의 많은 극찬과 영수증 리뷰도 너무 좋아 과연 어떻게 나오길래 이 정도의 극찬과 평점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같이 청명한 날씨 속에 서촌과 경복궁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의 한 끼 식사에 도움이 되고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도보로 200m가량 떨어져 있다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시기 전 경복궁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튼 경복궁은 너무 수도 없이 다녀봐서 잘 알지만, 경복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경복궁 앞에 있는 해태는 자정이 되면 뛰어다닌 어이가 없네 개식. 저희는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봤는데요, 주차 가격이 강남 뺨치는 수준의 주차 가격이라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주차를 하고 나오면 한글로 된 별벌레 커피숍을 만나볼 수 있는데, 다른 차이점은 없고 그냥 간판만 다르고요. 근처에 서촌이라는 유명한 데이트 코스가 있어 솔로이신 분들이 다니시기엔 어질어질한 분위기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비대로 찾아가면 2층으로 된 참치집이 나오는데, 잘못 찾아왔나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보시면 간판에 경복궁 스시카페라고 조그맣게 쓰여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하신 건지 아니면 확장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식당임에는 분명했고요. 인터넷과 그 간판의 상호가 달라. 일단 왔으니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가 방문한 날엔 날씨도 좋고 데이트 커플이 많아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바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중형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산대 옆 계단을 통해 예전에 카페 스시로 운영되었던 공간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뷰가 있어 사람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메뉴를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대표 메뉴를 여쭤보니 초밥 세트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와, 초밥 24피스에 냉모밀까지 나온다니 정말 해자롭네요. 난 어쨌건 식당에 오면 이런 진한 색깔을 물을 띄면 무조건 좋아. 일단 맛집은 물부터 다르다고 하죠. 그냥 시원한 보리차였고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깔끔하게 1인 트레이에 샐러드와 간장, 락교 등이 가지런히 세팅되어져 나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 저격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고요. 세트에 포함이 된 냉모밀이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비주얼은 일반적으로 보는 모밀국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건 잠시 후에 맛을 보도록 할게요. 샐러드 먼저 먹을게. 배가 안 고팠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갑자기 되게 배고프다. 그냥 샐러드. 이번에는 모밀 차례. 와, 완전 얼음이. 이 냉모밀이 올해의 마지막 모밀일 것 같아. 과연 맛은 어떨지. 그냥 솔직히 말해, 별 맛. 잠시 후 삐 소리 이후에 마이크를 끄시고 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일단 한번 내가. 쯔유 자체가 그렇게 짜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쯔유가 살짝 달달해야 맛있는데. 모밀은 살짝 싱거운 감이 있었는데 얼려놓은 쯔유의 윗부분만 가져오신 게 아닌지 간이 상당히 약해 그냥 시원하기만 한 냉모밀이었고요. 그래도 면의 쫄깃함과 찰기가 살아있어 식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차례.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며 메인인 초밥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구성이 분명 24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내 조각의 연호회? 분명 24피스가 초밥이라고. 초밥이 이 세트미가 24피스짜리야. 근데 이게 20피스가 오고 이게 4개가 왔어. 초밥으로 4피스가 와야지. 자세히 메뉴판을 보니까 초밥의 구성은 신선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겐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내어주신다는 거 오마카세인가 보죠 뭐. 그래도 해외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이죠. 특별한 맛은 아니고 약간 인스타 맛집감. 구성 자체는 옹골찬 느낌이었는데 뭔가 같은 가격대의 초밥 전문점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느끼질 못했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만 그런 건지 원래 구성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초밥 4피스 실종은 마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광어 초밥인데요. 이곳 초밥 스타일이 샤리의 양도 적고 올라간 재료들의 크기도 같이 작아져 입이 작으신 분들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점과 무난한 대중적인 맛이 이곳의 인기 비결인 듯 합니다. 나 잘못 온 거야? 나는 지금 배고파서 맛있는 거 같아. 문어 초밥도 꽤 퀄리티가 괜찮았는데 배고플 때 먹으니까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새우 초밥도 확실히 뷔페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계란 초밥은 그냥 계란 초밥의 맛이었고요. 참치 초밥은 가미된 간장 소스가 적당히 비린 맛을 눌러줬는데도 비린 맛이 약간 있더라고요. 참치가 약간 비린 맛.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좋은 근데 깔끔하게는 나왔어. 설마 아는 지인이 잘못 알려준 것 같지는 않아서 몇 년 전 포스팅을 찾아보니 지금과의 구성이 많이 달라 보였고요. 몇 년 전보다 식당은 커지고 회는 작아진 듯 합니다. 이건 장어 초밥인데 장어가 작고 귀여워 한 입에 쏙 들어갈 사이즈라 감칠맛이 좋았고요. 먹을까? 나 연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 개는 먹어야 되겠다. 연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크서클에 좋은 연어를 많이 주셔서 지금도 눈이 또렷또렷하고요. 나는 이것만 먹고 끝이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딴 것도 먹으러 갈 거지? 좀 약간 양이 좀 내가 양 작다고 했잖아. 첫 판 나왔을 때 나는 그거 보고 자기 혼자 먹어도 다 먹겠다 하는 양이었거든. 너무 비싸. 뭐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닌데 새로운 메뉴는 보리새우도 없고 딱 정확히 초밥으로 24개를 줘야지 맞지. 그 연어 4개 썰어준 거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지 않아? 진짜? 여기는 어떤 데냐면은 배를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 썸탈 때 와가지고 여자들이 좀 예쁘게 먹을 수 있고 썸남 썸녀들이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막 많이 먹거나 하기가 좀 그렇잖아. 안 편하니까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고 음악도 좋고 예쁘게 먹을 수 있는데 먹는 모습도 난 예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스시 세트 한 개 총 35,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카페인 듯 카페 아닌 카페 같은 스시집을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영화를 보더라도 개개인적 취향에 따라 영화평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식당에 대한 느낌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굳이 다른 초밥집과 차이점을 찾자면 카페 같은 분위기와 가격, 처음 만나는 자리거나 데이트를 나오신 커플분들에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식사하기에 괜찮은 장소였고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른 포스팅이나 채널들도 둘러보시고 실패 없는 한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